독특의 개방적이면서도 다소 노골적인 성문화로 일본은 이른바 성진국이라 불리는데요. 팬티만 입은 남자 출연진의 엉덩이에 여자 연예인이 머리를 부딪히는 장면을 그대로 방영하는 것은 물론 속옷을 보이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예능과 지나친 수위를 넘나드는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머리를 때리거나 벌레를 먹이는 등 말도 안 되는 행위들까지 가감없이 방영해 충격을 주고 있죠. 이런 일본 예능을 두고 대만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외국인들은 일본의 저질스러움 때문에 한국 드라마가 좋다고 이야기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외국인 패널들은 각국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이상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유독 일본 프로그램의 정도가 심해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이야기하는 영상입니다. 我以前在荷兰有看过，就是在看新闻，然后我们荷兰的新闻在报道一个日本的节目，我觉得很有趣、很奇怪，就是画面有两个女生，然后她们中间有一根很大的吸管，就是透明的吸管，我给你们看照片比较清楚。哦，就是对，然后那个吸管对里面有昆虫，是吗？现在像是蟑螂，可是好像吹火。对，然后他们就是有吹气，吹到那个昆虫岛另外一个女生的嘴巴里，然后那个女生就输了。但是本其实有一些节目也是蛮好看，因为我以前都觉得日剧有一点点保守，就是他们永远都是那种美好的画面，然后都是 happy ending这样子，但是我觉得最近他们反而，对，之前那个大叔的爱也是啊，哇，也是完全改观。因为我们都结婚了，还保守什么呀？好，所以呢，我们看第三个是。 节目公然是吹打什么？吹马桶吗？你们觉得是男可男？日本吗？嗨，这个就是日本，真的。我也觉得日本还有啊。我贴上去，对，那个什么吃虫还好，因为我看过日本有一个节目，他就是很多个女生，然后男人就是他吐那个胸部，你就摸他，猜他的那个 cup。 真的是 A 呀 B 呀 C 呀，那个罩杯，全部上面直接这样抓，哇，你都可以。小贝想上这节目吗？还有一个更爆的，就是那个他找了一个很会的叫拖野哥，对，因为他很会，所以他找了 AV 的男友，很会忍，对，一个很会忍跟一个很会，而且两个 PK 是会产出火花的嘛，对不对？ 男的，男的，对，男的他就是跪在那个地上，然后有一个很会忍的那一个就是可以站起来，然后前面就是遮住那个拖野哥就是没有，哈哈哈哈哈，身体，可是你当然看不到他的嘴，对，可是我们的我就有很多幻想的空间。 对不对？他就可以挑战你在几分钟之内，我一定可以把你，就是那个拖野哥这样子。哎，我们节目尺度很大。可是因为以前的日剧啊，都是那种男主角都是不帅的，要不就是娘。所以现在韩剧就是一定就是帅哥。可是日剧呢，我看的都是那种人生大道理，你很坏，可是他最后就是你一定会变好人，但这就是很欢乐的一个日剧，就是。 일본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몸을 써서 웃기는 방송들을 즐비해 있고 예능에서 내로라하는 개그맨들도 신인 시절에는 방송 관계자들에게 핍박받으며 가혹하게 대해진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방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쾌락을 얻는 경박한 연출이 당연시되어 있는 게 또 일본 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학성 콘텐츠들이 만연한 일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자랑스럽게 이런 것이 우리 문화다 라며 떠들어댔는데요. 이를 보고 외국인 패널들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拍节目的时候，如果打人了，拍完之后马上过来，就是刚刚有没有？这样子，这个是怎么活动一下？其实这个文化是从大阪来的，对，大阪是讲的开玩笑，就是吐槽的意思，要打。但这个是动作是越来越夸张，难量，对，就是我们叫是难量，那个时候是会这样子。你们周一节目是很残忍，对，我最近看到一群阿伯，他们那就是在路线在不准笑，然后他们就抽牌，然后抽到牌就要进行这个处罚。我看到其中一个处罚是他们做一个那个干冰球。 然后阿北就被夹在那边，然后干冰球往他下面。哎呀，那个人有名有头，我想说哈，阿北也这样，我觉得好可怜，然后这一轮要玩两次，这点你们要检讨一下。应该是做个开玩笑，那自己以为自己很好笑，做完之后啊，这个没有很好笑，可最后打打的时候就大家都笑，就是完整的搞笑，对，这是我们的概念，对。 好，所以对于韩国，大家应该有很多问题，有没有什么是看完韩剧之后想问的问题呢？因为在日本呢，韩国连续剧很红嘛，所以韩国欧巴帅哥也都很红，所以现在不少韩国日本女生去韩国，特地找那个韩国男生。对，我听到的是一个地方叫做弘大，很多日本女生去那边，然后等你。 等韩国欧巴就被搭讪，哦，开朗之后搭讪过，日本女生，我是搭讪，我是搭讪，而且呢，不少女生就被在那边就被韩国男生就搭讪之后呢，他们去喝酒，然后就有一夜情这种情况，所以我想问一下，有真的有这种情况吗？你们有经验吗？ 다소 과격하고 선정적이더라도 재미만 있으면 이유와 상관없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집단 세디스트적인 성향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무례한 문화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일본인들의 생각이 참 가학적이고 치졸한데요. 방송이라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패널들은 분위기가 쌓여진 채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며 정말이지 일본인들의 머리를 열어서 뇌구조를 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 와중에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 남자들이 부쩍 일본 여자들에게 사랑을 받자 한국 남자들에게 질투하는 일본인의 모습이 참 못나 보이는데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유재석, 강호동 같은 연예인들이 이런 짓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한국 예능과 드라마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리얼리티를 추구하지만 일본과 다르게 친근한 분위기로 접근해 이미 많은 세계인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반대로 수위 조절을 하지 못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본 프로그램들은 점점 세계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죠. 이처럼 수단이나 방법은 어찌되었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식의 마인드로 인해 일본 연예계에서는 과정은 아랑곳하지 않는 결과 중심주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누군가에게 쉽게 상처와 피해를 주면서 쉽게 웃을 수 있는 일본인들을 보며 이미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쩌면 이로 인해 일본 콘텐츠 불매 움직임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한류가 인기 콘텐츠로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해줄 수 있는 소프트 파워를 가진 한국이 자랑스럽습니다.